오케이, 재빈이 복화 2에 23입니다. 뭐 배웠나요? 뭐 운동 뭐 배웠다고? 나는 뭐를 할수 있다? 우리는 뭐를 할수 있다? 오케이, 내가 뭘할수 있고 우리 다 같이 뭘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네요. 시작해 볼까요? I can, we can. I can, we can. I can, we can. Okay, can의 뜻은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닌데 무슨 시라 했죠? 하다시. 양념시라 왜 했어요. 양념치 없나요? 처음 들어봐요? 응. 네, 그럼 이제 알려줄게요. 자, 양념시라는 게 있어요.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면 Eat. 뜻이 뭐야? 먹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Can eat. 무슨 뜻일까?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겠지. 이렇게 양념시는 혼자 쓰지 않고요. 양념시 뒤에 하다시를 합쳐서 어떤 뜻이 완성되고요. 이렇게 뒤에 하다시랑 합쳐서 뒤에 하다시들이 말 그대로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can이랑 합쳐지면 그냥 먹.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I eat. I eat 하면 나는 먹다. 나는 먹는다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주면 I can eat. 이제 뜻은 나는 먹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뜻을 추가해 줍니다. 양념을 하다시에 양념을 뿌려서 뭐뭐 할수 있다. 캔은 능력을 추가시키는 양념입니다. 능력의 의미. 오케이. 그래서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오케이. 그래서 play golf의 뜻은 골프 치다. 골프 치다. 그러면 골프하다. 골프의 뜻은 말 그대로 골프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이게 어떤 시가, 이게 어떤 시가 어떻게 되냐? 이름시. 아니 또 뭐가 어떤 시고 뭐가 이름시인지 모르네. 아니요, 오케이, 어떤 스포츠의 이름이죠 골프는. 네. 오케이, 그럼 플레이는 뜻이 뭐 놀다란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운동 종목이면 어떤 스포츠를 하다란 뜻으로 쓰이고요. 어쨌든 무슨 뜻이든 무슨 시야. 하다시.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시 양념치 뒤에는 양념시 뒤에 뭐가 온다 했어요? 하다시. 하다시가 와서 합쳐져서. 도대체 추가해 줘.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play golf. I play golf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골프 치다. 나는 골프 친다겠죠. 근데 여기다가 골프 친다라는 뜻 말고 골프 칠 능력이 있다, 골프 칠 수가 있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양념을 하다시 앞에 캔을 뿌려주면 이 양념을 뿌려주면 뭐뭐 할수 있다. 여기서 골프 칠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Okay.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오케이. Okay. 여기 뭐 쓰기 할때 틀린 거 없나요? 있어요? 오케이. 쓰기 할때 틀린 거 있냐요, 없냐요? 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 같아. 오케이. 보라는 그래서 play soccer의 뜻은 축구하다. 축구하다, play 뒤에 이처럼 운동 종목이 오면 어떤 운동을 한다란 뜻이고, 그래서 soccer의 뜻은 축구. 축구니까 무슨 시야? 이름시. 이름시고, 그러면 play는 하다, 놀다란 뜻의 하다시. 하다시고, 양념시 뒤에 하다시 왔네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뜻이 뭐야? 축구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언제 어디 누구 어떻게 무엇? 그렇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야? 이름이. 알겠습니까?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름을 가르쳐 줄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무엇을 플레이할 수 있니? 이렇게 묻겠죠? 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You're what play? You what play can? 읽어보세요. What can you play? What can you play? You의 뜻은
너는? 너란 뜻도 있지만 내가 무슨 뜻도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넌 너희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던 we는 너희들이란 뜻이 돼야 되니까 you로 바뀌고요. 여기 있던 can은 이 앞으로 와서 너희들은 무엇을 플레이할 수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can you play? What can you play? We can play soccer. 라고 물어봤더니 we can play soccer 이러네요. 오케이. I can play the drums. I can play the drums. 드럼이야, 드럼즈야? Drums. I can play the drums. 오케이, 그러면 play the drums의 뜻은? 드럼을 연주하다. 오케이, 드럼은 악기의 이름이죠. 네. 아까 전에 나는 축구할 수 있, 아 우리는 축구할 수 있다 뭐였더라? We can play drum and we can play soccer. 그럼 축구하다가 뭐야? Play soccer. Play soccer. 그러면 드럼을 연주하다, 북을 연주하다는? Play the drums. 뭐가 다르지? 축구하다라는 표현하고 플레이는 저기 나는 아니, 축구할 수 있다에 플레이 다음에 더가 없는데 여기는 더가 있어. 사커 앞에 더가 없는데. 네. 여긴 드럼 앞에 더가 붙였죠. 네. 왜 그럴까요? 축구는 뭐 축구를 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지만 드럼을 연주하는 건 특별하죠. 네. 악기를 연주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특별해서 이름 씨 앞에 더를 써야 되는 건가 봐요. 오케이. 그러면 더 드럼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What can you play? 오케이. 그래서 더야? 아, 더 아니야. 더 빼요. 더. 오케이. 읽어보세요. What can you play? What can you play?가 이번엔 무슨 뜻이야? 너는 뭘 할 수 있니?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겠지. 플레이의 뒤에 악기가 오면 연주하다. 플레이 뒤에 운동이 오면 운동을 한다 라는 뜻이라 했어. 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 I can play the drum. 아니 묻고 답하게 해주세요. What? Can you play? What can you play? 했더니 I can play the drums. 악기는 특별하다 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악기 이름 앞엔 뭘 써야 된다고요? The. 오케이. 계속해서 We can play the cello. I can play the cello. 왜요? We can play the cello예요. We can play the cello. 오케이. 그럼 더 첼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can you play? What can you play?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 What can you play? 그랬더니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play the cello.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play baseball. I can play baseball이야. I can play the baseball이야. I can play baseball. 오케이. 베이스볼은 운동이에요? 악기예요? 운동. 운동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 you play? What can you play?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What sports can you play?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What sports can you play?는 무슨 뜻이에요? What sports can you play? 그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스포츠를 할 수 있니? 무슨 스포츠를 할 수 있니? 너는? 너는 플레이 할 수 있니? We can play the fruit. We can play the fruit. Fruit. Flute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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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te. Flute야. Flute. Flute. We can play the flute. Okay. I can play the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I can, we can. I can, we can. 이었고요. 왜 처음으로 봤대? 수기 시험에서 틀린 거는 하나도 없네요. 잘했습니다. 퍼펙트. 해원.